유재석이 집에 가면 전화를 숨어서 받는 것 같다는 조세호의 폭로를 인정했다. 11월 17일 방송된 TVN 뉴퀴즈 온 더 블럭 이하 뉴퀴즈 131회에서는 유재석의 육아 생활이 언급됐다. 이날 유재석은 3개월 전 결혼한 뒤 게스트로 출연한 윤계상이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고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답하자 쓱 나는 눈빛에 살짝 봤는데라며 놀렸다. 유재석은 지난 2008년 아나운서 출신 나경은과 결혼해 쓰라의 아들 지옥은 딸 나은양을 두고 있다. 그러자 조세호는 유재석을 빤히 보더니 유재석이야말로 아쉬움 혹시 있으시냐. 가끔 전화하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예상이 되잖나. 재석이 형이 집에 가면 어디 구석에서 코너를 보고 전화 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폭로했다. 유재석은 어떻게 알았지? 라며 웃음을 터뜨리더니 왜냐하면 나은이가 자꾸 날 찾는다.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다. 전화하려면 어디 구석에 가야 한다고 설명해 스윗한 아빠의 면모를 드러냈다. 아이가 아빠를 자꾸 찾아 아이 목소리가 통화 중에 들릴 수 있으니 전화가 오면 구석으로 가서 통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세호는 어쩐지 수학이 넘어 아빠 누구야 하는 나은이 목소리가 들리더라며 가끔 저도 나은 양과 통화를 한다고 전했다. 유재석은 통화할 땐 조용하게 통화해야 하니 구석을 찾는 편이다. 어떻게 알았어? 라며 조세호의 소름 돋는 예리함에 무릎을 쳤다. 강나연 : 내연 팬의 터프 포스트 케야